그래서 소희 다시 뭐 집에서 연습 안 해 오십니까? 응? 소희야? 집에서 연습을 안 해 오십니까? 할 시간이 없나요? 엄마야 3을 눌러버렸네 쌤이. 집에서 좀 해오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신발끈 왜 묶어야 합니까? 누가 다? 아이슈드 뭐? 슈레이스입니까? 소희야 지금 나는 묶어야만 한다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묶어야 한다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슈레이스가 묶다든가요? 응? 그럼 뭐예요? I should? 묶다라는 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무슨 I should 슈레이스입니까? 어? 슈레이스는 무슨 뜻인데? 신발끈. 신발끈이잖아. 오케이. 그래, 내가 묶어야 한다? Should I tie? I should tie. 묻는 말? Should I tie?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Why should I tie? 오케이. 나의, 저의, my, shoe, laces. 오케이. 서희야, 소리 내서 연습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신발끈 왜 묶어야 합니까?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뭐? You can fall dow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셔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She should is she should she's she she 그다음 지금 우리말로 누가다는 뭐예요? 그녀는 살다.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시. 소희야 여기 있는 첨부자료 있지 첨부자료. 응? 이거 다시 보고 셔플 준비해와 다음 시간까지. 어? 이거 너 안 보고 이거 보고 공부했어요? 어? 내가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 보고 공부하라고 그랬어. 근데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어? 그녀가 산다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She lives지. 선생님 어? 그리고 이걸 보고 선생님이 She lives 해놓고 네가 만약에 She lives 했다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겠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다? 어? 하다시다. 근데 뭐 들어있다? 도드 들어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녀가 사니 만들 차례지. 그럼 그녀가 사니가 뭐가 되겠어? 더주시 리브 된다 하겠지. 그러면 문장 완성해서 그녀가 어디 사니가 뭐가 된다? Where? Does she live가 된다. 그랬더니 그녀가 서울에 산다 그러지. 그래서 뭐다? 이렇게 된다. 응? 첨부자료 보고 유튜브 보고 다시 공부 좀 해오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분위기야. 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이런 것들. 처음부터 다시, 아니, 가서 다시 해야 될 분이면, 지금까지 뭐 한 거니?
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준비 좀 잘 해 오세요. 오케이.